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국 목회자들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오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 또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 시간 강의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중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급성장했던 부흥의 때와 또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기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질문, 대답을 하는 시간에 아주 참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기억이 지금도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더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아픔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가 왔나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 그 교회가 이 시사 프로그램에 고발되어진 아마 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대단히 참 마음 아프고 여러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거부하고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교회가 기도 많이 하기로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그 교회로 기도 배우려고 옵니다. 새벽 기도, 저희 교회 주일 예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을 하게 하셔서 중국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초점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언제부턴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걸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추세로 가냐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된 거예요.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큰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점점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속에는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큰 예배당들이 지어졌는데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별로 기뻐하는 대상이 못 되게 되어버렸어요. 한국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한국교회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아주 마귀는 호재를 만난 거죠, 마귀는. 그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는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주 뭐 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다 폄하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실제로 있고 그런 욕을 먹을 빌미를 제공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 뭐 더 할 말이 없는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기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뭐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적어지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타락하고 기도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좌절하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자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진짜 중요한 방향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아뢰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응답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는 응답 때문에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점점 더 욕심은 한이 없고, 그러다가 또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그러고. 2015년 부산 지역의 신문에 실린 뉴스였는데, 부산에 가면 황령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황령산에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산에 어떤 젊은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큰 무슨 범죄가 일어난 모양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러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또 뭐 형사 한 70명이 황령산 일대를 뒤졌습니다. 3시간 동안 그날따라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젊은 여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수색을 하고 고생을 있는 대로 고생을 하고 28살 된 어느 자매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무슨 해코지를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황령산에 올라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몇 년째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여자가 엄청나게 지금 해코지를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된 거죠. 그게 신문 뉴스에 실렸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기도가 되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게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한 시간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우리나 엘리야나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사람이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나와고 엘리야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비가 왔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는 대단히 쉽고도 간단했다는 것. 그냥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렇게 막 소리질러서 밤을 새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금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가 힘이 들어야 되는 일이 됐느냐 하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싶은데 도무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이 딱 막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주시면서 기도할 문을 그나마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위한 예표이기도 했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수고가 된 겁니다. 기도는 고통스러운 일이 됐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도에 다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돌을 닦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이 모습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의 바알 제사장들과 기도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엘리야가 걸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 우리가 제단을 산 위에다가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을 참신이라고 하자.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합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제단 쌓아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하루 종일 제단 주변에서 아주 뛰면서 하루 종일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봐라. 조금 더 큰 소리를 해봐라. 아마 주무시나 보다. 아, 혹시 외출했나 보다. 어디 길을 가고 있나 보다. 조금 더 크게 해봐. 조금 더 크게 해봐. 그러니 그 바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28절부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열심히 드리고 아주 광적으로 드리고 열광적으로 드리고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거의 미친 듯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것. 자, 그에 비해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온 백성을 다 오라 그랬어. 바알 제사장들이 드린 기도가 하루 종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랬어. 그리고 돌 12개를 택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상징하는 12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는데 그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물 네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 네 통을 가지고 그 제물 위에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아,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쏟아 부으라는 그걸 세 번이나 하라. 12통의 물을 그 제단 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제물 위에 물이 그냥 가득 차서 흐르고 그 옆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 간단히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뭐 뛰거나 칼로 몸을 상하거나 뭐 미친 듯이 아들 발버둥을 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열두 돌을 쌓은 거, 그리고 물을 열두 통을 물을 부은 거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발버둥을 쳐야만 되는, 아주 힘들게 해야만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한 시간 기도하라 딱 마음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기도의 복을 경험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는 여러분들의 나머지 23시간, 하루의 23시간을 정말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이유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은 아주 친밀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 근데 죄로 인하여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기도 자체가 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된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없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한 시간 함께 있는 그때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러니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사랑의 대상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모순된 말씀이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놓고 그 앞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니, 의인의 간구라고 해놓고 또 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에 먼저는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의 덩어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문이 회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 죄를 서로 자백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가는 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쁨, 기도가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그런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회개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어린 애들이나 자기 전에 씻으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지.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씻지 말고 자라 그러면 그게 힘들죠. 어디 가서든지 하여튼 씻고 주무시려고 씻을 데가 없나 그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왜? 씻으면 내게 너무 좋으니까. 몸도 개운하고 잠자기도 좋고 그죠? 냄새도 안 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일에 부끄러움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 깔끔하시죠? 네. 네. 씻는 거 좋으시죠? 네. 회개가 꼭 그와 같다는 회개가 힘든 사람은 실제로는 씻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어린애들과 똑같은 수준인 회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 저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참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제 심령의 영적인 어떤 막힘이 확 풀어지는 것을 느껴요.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한 번도 어김없이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음란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책이 느껴지면서도 그 음란 습관이 벗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어느 날 딱 마음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주 어릴 때 생각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릴 때 그 친척 되는 분에게 그가 성적으로 그 어린애니까 그냥 그런 어떤 충동과 호기심 때문에 그런 어떤 추행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잊어버렸어요. 아주 어린 때 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거. 한 번도 자기가 그때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철이 없었고 너무 어렸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충동에 내가 사로잡혀져서 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못한 일.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음란한 습관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뿌리가 그때부터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때 제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더러운 어떤 영적인 힘에서 자기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음란한 습관, 목사님이 그러시니 얼마나 가책이 심했겠습니까? 그게 풀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풀려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괜히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기도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도는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을 수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요즘 같은 의료 혜택이 없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 기도의 능력은 서로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냥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누구에게 뭐 거친 말을 했다든지 내가 또 뭐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든지 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다 고백했다.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가 풀어져야 되니까 이제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자백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를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그러면 기도에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느껴지고 그것이 아주 반복되는 죄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히 말해서는 진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제 영혼을 아예 불러가 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살으면 죄를 더 많이 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아주 죽고 살기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런 죄에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죄의 종으로 그냥 두실 거면 제 영혼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살기를 갈망하면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나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많았겠는데 하나도 응답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처지까지도 내몰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오직 하나 위로받고 힘없고 견뎌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어느 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요셉의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니 이건 뭐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기쁨을 거기다가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술이 잔뜩 취한 어떤 사람이 예배당 문을 막 두들기면서 흔드는 것 때문에 사찰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나가서 왜 그러시냐고. 나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분 여기 없다고. 네. 돌아가시라. 그런 분 여기 없다고. 그 사찰 집사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응답 받는 것을 믿으라.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오늘 굉장한 좌절을 겪을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응답 안 해 주셨나? 그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면 되는 건가? 기도 응답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럼 뭘 믿기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이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제 대장암이 깨끗하게 치유됐다. 저는 그분이 대장암인지도 몰랐고 그분 또 그날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전에 기도를 받고 가셨대요. 대장암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그분이 대장암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저도 암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분이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암에서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제 속에 계속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나 또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경우를 저도 똑같이 겪죠. 근데 저는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이제는 딱 하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어떨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분을 제게 오게 하셔서 기도를 받게 하셨다는 거 하나만 믿어요. 주님, 이분에게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손을 이분에게 대어주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담대해요.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응답받을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에 있는 오정석 선교사님, 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결과에만 그렇게 연연하냐? 나의 성품을 주목하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계속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참 놀랍게도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가 점점점점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기는지 내게 힘이 솟아올라요. 한 시간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한 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비로소 기도가 이렇게 뻥 뚫리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한 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그 답답함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열리면서 이제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이 뻥 뚫리는 체험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다. 그 한 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이따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도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유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여야 하는데 그냥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가지는 독특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좀 교만하고 또 조금 성품이 거칠고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 기도가 주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저래서 좋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호감이 주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으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그런 책에서 거기에 서론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당부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내가 늘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아내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남편 책임인 겁니다. 네. 남편이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남편 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망가진 걸 다 남편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럼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근본에서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오늘 기도도 사실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오직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체험을 한번 우리가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좀 경쾌한 찬양인데 오늘 기도의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죄를 자백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게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죄짓는 삶을 이제는 정말 청산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느니 하나님, 제 영혼을 거둬가 주십시오. 정말 죄에서 내가 온전하게 결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결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결별해야 될 죄가 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종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주님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또 이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함. 주여 이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함. 주여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함.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가실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문을 활짝으로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놀라게 보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혼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중에 너무나 번창되어 하나님 까지리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 마귀가 주시는 것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성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땅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누군가 감사로 하나님 또한 성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나 오 주여 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많은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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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오 하나님 역사 오 하나님 충만하소 할망합니다 하나님 담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자들이 아버지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가실 터인데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더욱 따라가고 아버지의 집회한 교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의 진행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고 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 밖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신뢰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가 이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조금 길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자유기도 시간에 여기서 안수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안수기도 받기를 여러분에게 강권하시는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일어나셔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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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의 시간이 반박하며 아버지의 역사님이 큰 기도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경 골수를 두개어지는 회개가 터져나온 이 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가 난 기도하고 답을 받기 위하시니라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아버지 이 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와 아버지 이끌어가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바꾸는 이 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신경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런 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여 아버지 반복적으로 주여 하나님에게 보이는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고 나오는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놓고 정결한 기도 아버지 우리 내 강가하는 이유가 아버지 기도 들으시기 기도하고 있어야 하시네요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정결을 주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먼저 기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해 한국 교회 위해 모든 열방 가운데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성도이 같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며 아버지 아버지 왕성하며 아버지 요호와 앞에서 성전을 지켜온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 주님은 내로 던지
보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번 광대 역사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실 주님을.